잠깐만. 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가시죠. 아니 지금 휴가 간다고 했는데. 안 돼, 벗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님, 제가 오늘 좀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마음의 수양도 하고 좀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러 왔는데, 아, 오늘 제가 좀 준비해야 될 사항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쭉 따라주시면은, 프로그램 따라주시면 다음 시간에 뭐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되고 뭐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어요. 일단 우선 접수를. 네,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접수하시면 돼요. 네. 물건을 1박 2일 치고 많이 갖고 오신 거 같아요. 아, 네. 제가 뭐 이것저것 전 이사 가는 줄 알았어요. 아. 옷은 관계없는데 혹시 음식물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아니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들이거든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압수입니다. 아니 스님, 저 요즘 그 제가 이거 한 봉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간식으로 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스님, 네. 저는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진짜 뭐 그 곳에 한 곳에 들어가서 예불을 드리고 막 이런 삶을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걷고 있잖아요, 밖에서. 네, 아니, 이게 지금 템플 스테이가 맞을까요? 부처님은 어느 한 곳에 모셔져 있는 게 아니고, 아, 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당이에요. 그 법당이 있는 도량을 사찰이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사찰이지. 걸어가면서도 예, 내 호흡을 전부 느껴야 되고 내 발 하나하나를 동작을 전부 느껴야 돼요. 이 찰나찰나를 그 행복한 삶을 살면은 분명히 예, 걱정과 근심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현실의 행복함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피디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과자 하나만 삽시다. 108배 해야겠네. 아, 스님. 네.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아까 포행을 하면서 그 과자를 딱 보는데. 아, 또 식탐이 생겨버렸구나. 식탐을 없애기 위한 수행을 한번 할 수밖에 없지. 108배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아, 너무 깊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 민정 씨, 보살님 공양을 했으면 밥값을 해줘. 아, 스님. 네. 아, 또 무슨 일이신데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피곤한 건 아는데 이 절에서는 이 공양을 하면 밥값을 해야 돼, 밥값을. 우리가 있는 텃밭이에요. 고추 심고, 아, 가지 심고, 상추 심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오. 오늘은 고추 끈을 묶어야 돼요. 이제 좀 자랄 만큼 자라서
고추꾼을 묶어야지만 이제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겠죠. 저 지금 휴가 간다고 해서 지금 왔는데 휴가, 지금 딱 눈 떠보니까 여기 무슨 사찰에 지금 템플스테이 여기 끌려왔거든요. 아 끌려왔어요? 아 이거 지금 완전 뭐 오오오. 휴가 사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갈 거 아니면은 아 여기 온 김에 이것저것 경험하니까 참 좋구나 라고 이렇게 오픈마인드를 가지면 그게 또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이게 휴가가 아닌 거고 재밌다 그러면 휴가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저 108배하고 고추바지 이거 메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휴가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108배 너무 팔아먹는다. 그래서 식사를 보통 한 20분 하는데 말은 절대 해서 안 돼. 바로 공양 제가 듣기만 하다가 이거 먹어보니까 반찬 정말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해서 먹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살짝 조금 비위가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든 좋으십시오. 네, 그런 의미로 오디오맨 분들과 피디님도 함께 지금 바로 이어서 일반 저녁 식사 말고 바로 공양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지. 아유. 사실은 제가 극한 리포터예요. 이것저것 되게 그런 많은 몸으로 하는 일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걸 아주 정말 활기찬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 활기찬 거잖아요. 내 마음 하나 바꿔 먹음으로써 극한 리포터도 아주 즐거운 행복한 리포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통과 행복은 다 있는데 이게 내한테 와서 나라는 그 존재를 거기서 접목을 시켰을 때 비로소 고통과 행복을 느끼는 거죠. 우와. 그럼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힘든 현장에 데려가도 되죠? 네. 그렇죠. 잠깐만요. 5분만 생각하시겠는데. 와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힐링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 인생을 같이 논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 또 찾아뵈려고요. 아유,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맛있는 차로 네. 맞이하겠습니다.